자, 6장이 이제 정보와 사회와 컴퓨터 보안, 컴퓨터 범죄라거나 이런 거 나옵니다. 바이러스 관련해 있는 거 나옵니다. 그게 6장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는 지금 어디 있냐면요. 핵심 69입니다. 69, 68도 마찬가지예요. 68도 여기 이제 68부터 6장 내용입니다. 자, 먼저 69번부터 가볼게요. 컴퓨터 범죄가 나옵니다. 범죄, 그죠? 여러분 컴퓨터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죠, 그죠? 대부분이 뭡니까? 개인정보 유출이죠, 그죠? 개인정보 유출. 해킹이죠, 그죠? 해킹에서 개인정보 유출하고. 또 뭡니까? 성적 조작. 대학생들이 왜 대학교 그 서버에 접속해갖고 자기 성적을 C인데, 그죠? A로 고치고 막 그랬죠, 그죠? 그러고 들켰어요, 나중에, 그죠? 뭐 그런 것도 합니다. 요즘 참 대단한 놈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적 찾아갖고 장학금 받고 이럽니다. 그래, 들키긴 들켰지만 참 대단한 놈들이에요, 그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런 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인데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또는 역기능, 그럽니다. 역기능 반대 기능이죠. 좋은 점이 아니고 나쁜 기능이란 말이에요. 정보화 사회가 다 좋으면 좋겠지만은 이러므로 하고 다른 문제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참 좋아졌긴 했지만 세상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들이 막 생겼어요, 그죠? 자, 뭐가 있습니까? 컴퓨터 범죄가 증가하는 게 바로 역기능입니다. 안 좋아지는 점이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도 컴퓨터 범죄가 엄청 많아졌어요. 아까 방금 말했던 그런 것들, 그죠? 자, 음란물이나 폭력물이 또 무분별하게 유통돼요. 지금 여러분 초등학생요? 웬만한 거다 압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아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다 알아요. 다 알고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런 거 모를 거야 하지만은 인터넷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다 가져요. 다 알아집니다. 요즘에는 그냥 메일로도 오고요. 집에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요. 뭐, 다음이건 어디 가면, 뉴스 같은 데 옆에 막 광고가 막 뜨죠, 그죠? 야한 그림들이 엄청 많죠, 그죠?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분별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구하기 어렵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어디 갑니까? 저 길거리 가면 아저씨하고 살짝 이렇게 만나가지고 따라오라 하고 따라가고 이래야 책을 주고 이랬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다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개인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많아졌죠, 그죠? 또 현실도 도피가 생깁니다. 이거 집안에 꽁 처박혀 갖고 안 나옵니다, 그죠? 밥도 지방에서 먹고, 그죠? 있죠, 그죠? 그런 애들이 일본에만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렇고 이제 애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인터넷 확 끊어버리니까 칼로 엄마 아빠 찔러서 죽였죠, 그죠? 인터넷을 끊으니까 얘가 미쳐버린 거예요. 저는 인터넷이 다녔는데 그걸로 물건 주문하고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그래서 안에서 그냥 삽니다, 그냥 방 안에서, 그죠?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현실 도피. 비인간화가 쳐냅니다. 애들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사람 죽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죠? 그 미국 같은 데는 고등학교 가고 총막 난사하고 이런 게 많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통해서 그냥 사람 죽이고 이런 게 별거 아니고 그냥 일종의 게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게 생기고 정보 이용에 불평등이 생겨요. 이거 전에 말씀드렸죠? 촌에 가면 인터넷 하려면 어렵다고요, 그죠? 열집 모아옵니다. 열집 모 할아버지 할머니 인터넷 써도 안 돼. 열집 모아오면은 인터넷 넣어주겠대요. 택도하는 소리죠, 그죠? 그렇다고 내가 돈다 내줍니까? 그러지 않죠. 뭐 할아버지한테 혹시 인터넷 안 쓰실래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 노인들이, 그죠? 촌의 노인들이, 농사만 짓는 노인들이 뭐, 나 인터넷 한번 해볼까? 이럽니까? 안 합니다, 절대, 그죠? 자, 정보 이용량 불평등. 도시는 진짜 속도도 빠르고 잘 되지만은 촌에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 자, 과다한 정보는 혼란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순신 치니까 이순신 돌잔치니 뭐 이런 게 엉뚱하게 나와요, 그죠? 그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니까 그거 중에 원하는 거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또. 머리가 아파요 하고 찾았는데 어떻게 검색 엔진이 뭐라 나옵니까? 그 지식인의 양잿물을 끓여 드셔보세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럽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의심이 갑니다. 아, 가만히 있어 봐라 해야 됩니다. 혹시나 하고 한번 해봐봐요. 특히 노인분들 그렇게 많이 해요. 이 정보를 100% 믿어요. 인터넷의 정보를 진짜라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많은 의심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바로 인터넷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같은 말이 계속 나오더라 그러면 그 정보를 믿으세요. 또 초보 엄마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막 배가 아프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인터넷 뒤져요. 무조건 인터넷 뒤집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보면 막 이상한 거 많이 나와요. 막뭐 해봐라 뭐라 하는데 우리 애 상태에 따라 틀린데 단지 배 아프다는 이유로 뭐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중에 원하는 거 하나 했는데 애가 더 상태 안 좋아졌어요. 차라리 병원 가는 게 좋은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집에도 애가 아프면 엄마가 정보 검색을 먼저 해요. 그러고 엄마가 나오는데, 야, 이거, 걱정을 막 태산같이 해. 왜? 하니까. 아니, 혹시 이걸 수도 있대? 하면서 봅니다. 딱 봅니다. 됐다. 왜요? 왜요?
거기서는 굉장히 의심, 의심이 가니까 막 굉장히 무서운 병을 막 해놔요. 이럴 수도 있다 하고, 잘못하면 애가 죽을 수 있다 하고 이러옵니다. 그럼 혼자서 막 걱정을 태산같이 해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너무 과다한 정보로 인해서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인터넷에 있는 찾을 때 지식인은 믿지 마세요. 지식인은 여러분보다 더 뭐 인터넷 못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들, 초딩들이 많이 답니다, 그게요. 답변을요. 나보다 더 못 알아다는데 그걸 믿고, 걔가 초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답변 난 사람이, 그죠? 그럼 그걸 믿고 내가 진짜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진짜인가? 이래 됩니다. 진짜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진짜인가 싶은 경우 있죠, 그죠? 맞지? 하다 보면,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자꾸 해가지고 그걸 가려내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다, 맞다, 이런 것. 문제점이 역기능이라는 말입니다. 역기, 문제 중에 역기능이라고 나오면은 그것도 문제점이에요. 다음 중 정보사회 역기능 나옵니다. 그러면 아, 문제점을 찾으라는 거구나.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뉴스에 자주 나오고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바로 그것들이 답이고, 이거 외에 딴 거 내면 이제 여러분 좋은 거 내면은 그 역기능이 아니죠, 그죠? 정보사회로 인해서 더 좋아진 걸 내면 안 되겠죠, 그죠? 역기능은 반대의 기능. 자, 인터넷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아는 내용입니다. 도청, 그죠? 엿뜯는 거죠, 그죠? 상대방을 몰래 엿뜯는 거죠. 이 도청이라 하는데, 인터넷상에서는 내가 뭐 어떤 보내는 자료나 이런 걸 갖다 몰래 보는 겁니다. 입수하는 행위죠, 그죠? 도청이란 말을 쓰지만 실제 도청은 이제 그냥 전화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그냥 내가 중간에 빼오는 거예요. 내가 이라고 보냈는데 누군가에게 이걸 쏙 빼온 겁니다. 복사를 해온 거예요,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딱 가로채버린 거예요. 가로채가지고 그 자료를 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청입니다. 그죠? 자, 스니핑이라는 말, 스니핑. 스니핑. 자, 스니핑은 뭐냐면, 계정이나 패스워드, 계정이 바로 아이디와 비밀번호죠, 그죠? 아이디, 비밀번호. 자, 이런 거나 패스워드 등을 엿보는 행위입니다. 요것도 누군가가 어떤 홈페이지에다 그걸 탁 치게 되면, 그걸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내가 알아낸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 바로 스니핑 그래요, 스니핑. 요새 요런 해킹 프레임들이 굉장히 많죠. 스니핑 관련 해킹 프레임들이, 그죠? 그건 내가 모르고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에 그 해킹 프레임 깔렸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떤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아이디어 비밀을 치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인터넷상으로 즉 해킹 프레임을 유포시킨 사람한테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정보를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메일로 오죠, 뭔가. 오늘 밤 외로워요 하고 뭐, 막 누구, 그 사람이 직접 보낸 게 아니에요, 그거요. 해킹된 아이디어 패스워드로 그래 보내가지고 그게 전화를 하게 만들고 실제로 신고해봐야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 해킹당한 사람이에요. 피해자입니다. 근데 나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밀번호 어렵게 만들어야 되고 주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메일로 다른 사람한테 뭐 외로워 이런 게 안 날아가겠죠, 그죠? 안 그러면 진짜 그렇게 날아가면 누군가 가면 내 메일로 막 욕이 막 날아옵니다. 그럼 왜 이러지 보면, 왜 그러냐면 내게 해킹당해서 내 걸로 딴 사람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수백 통을, 수만 통을 보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메일로 이제 막 욕설이 날아오죠.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인다 하고 막, 그죠? 경찰에 신고했다 하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죠? 네,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바로 해킹을 당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 거는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스니핑이라는 거, 비밀번호 같은 거, 아이디 같은 거 엿보는 거, 이것도 이제 엿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니핑, 스푸핑, 스푸핑. 자, 스푸핑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속임수의 의미로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위장한 겁니다. 실제로는 정상적이지 않은데 정상인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거기에 딱 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얘가. 내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걸 스푸핑을 해요.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그게 사실은 뭐 어떤 해킹 프로그램 수도 있고,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전 이상 없는 그냥 내 컴퓨터에 있어야 되는 프레임인 것처럼 제가 딱 이렇게 스파이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필요하면 동작을 하는 거죠, 걔가. 그게 스푸핑입니다. 스파이라고 보시면 스파이. 스파이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웜이니 백도어니 도스니 스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웜 같은 경우는 우리 바이러스 일종인데요. 자, 이 바이러스는 지금 이 웜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이트를 멈추게 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써요. 웜 자체가 복제 기능이 있어요. 얘는 복제를 주로 하는 애입니다. 그럼 복제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이 컴퓨터에 수만 개, 수천 개가 막 복제가 돼요. 파일에 막 복제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파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컴퓨터가 제대로 동작을 못 해요. 쓸데없는 파일 때문에. 그렇게 멈춰버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막 전송을 시켜요. 또 그 1대1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웜 바이러스예요, 웜요. 자기 스스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에다가 부하를 줍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느려지면서 나중엔 아예 멈춘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웜 바이러스는 부하를 줘가지고 컴퓨터 성능을 저하시키는 목적이지 시스템을 파괴시키진 않는다는 겁니다. 웜바이러스는 파괴 기능보다는 부하에 중점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웜바이러스 만든 게 아니고 부하를 줘서 컴퓨터 시스템을 정지시키게 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도어라는 게 있습니다. 백도어. 백도어는 앞에서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했었는데요. 백도어는 말 그대로 뒷구멍, 뒷구멍, 개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교문을 안 가고 저 뒷문 어디 구멍 뚫린 그 철조망 같은 데 확 갖고 왔죠, 그죠? 그걸 우리가 백도어라 그래요. 그, 여기 왜 있냐면, 그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맨날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또 무슨 아이디 비밀번호 또 관리하고, 또 뭐 놓고 뭐 놓고, 보안을 거쳐서 통과를 합니다. 문을. 문을 통과합니다. 그, 자기도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가기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내가 비밀번호 치고, 나도 확인 받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어떻게, 자기가 만든 그 시스템이니까, 여기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놔요. 아무도 모르게. 싹 숨겨놨어요. 그리고 딴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들어가요. 관리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쇽 들어갑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쏙 들어가버려요. 그게 백도어입니다. 시스템의 관리자의 편을 위해서 편을 위한 경우나 설계상도 문제점이 생겨서 설계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구멍이 하나 뚫린 거예요.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그게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개구멍이 생긴 겁니다. 저 그걸 누가 좋아하냐면 바로 해커들이 좋아해요. 해커들이 그 시스템을 분석하다 보면요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거기엔 비밀번호도 안 넣어됩니다. 그냥 쏙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빼온다거나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온다거나 그게 가능해져요. 그걸 우리가 백도어라고 합니다. 백도어. 됐나요? 자, 트랩도어란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트랩도어. 백도어, 트랩도어. 여기 두 개 같이 나오더라도 같은 걸 알아두면 됩니다. 뭐 설계상의 문제는 아니면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만들었거나 그래갖고 일종의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리로 우리 해커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훔쳐와요. 자, 그리고 도스 있죠. 도스는 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뭐 있습니까? 디도스라는 말 들어봤죠. 디도스. 디도스 공격을 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2년 전하고 뭐 작년도 좀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정부기관하고 은행 사이트가 마비됐죠. 또 농협이 공격 당해가지고 또 난리 났었죠, 그죠? 그게 바로 디도스 공격이에요. 디도스. 그 북한이 뭐 소행이다 하고 하는데 알 수는 없었죠, 그죠? 그냥 잠정적으로 그렇게 발표 났었죠.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도 일종의 웜처럼 자기 복제를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가 하나 감염이 되면요, 이거와 네트워크 연결되거나 메일로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퍼져요. 이렇게 컴퓨터마다 다 퍼져가지고 컴퓨터가 여러 대의 이 디도스 해킹 프레임이 깔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은행이나 정부기관 페이지에다가 얘들이 접속을 해요. 자기 복제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수백 대가 접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접속을 해요. 이렇게 막 접속합니다. 그러면 얘는 500명 접속할 수 있는데 한 번에 500명 들어올 수 있는데 얘들이 막 하니까 전국적으로 막 바이러스 퍼져가지고 막 전국에서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500명인데 순식간에 500명 넘어서요. 그럼 이 사이트는 마비가 됩니다. 500명밖에 못 들어오는 사이트에 1000명이 들어오니까 얘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딱 멈춰버려요, 그냥. 그죠? 멈추고 정작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제 은행 사이트에 돈을 찾아갔는데 얘가 마비돼서 들어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얘도 공격하면 돼요. 얘가 어떤 프로그램 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공격을 해요. 계속 이렇게. 막 공격이라는 게 이제 딴 게 아니고 접속을 합니다. 접속. 계속. 계속 접속하고 또 접속 계속 시도를 하면 계속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사이트가 아예 마비가 돼가지고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디도스 공격이에요. 디도스 공격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 컴퓨터를 뭐라 그럽니까? 좀비 PC를 했잖아요. 좀비 PC. 지 혼자 움직입니다. 그죠? 사람은 그냥 컴퓨터 켜놓기만 켜놨는데 그게 움직여요. 나는 내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써요. 근데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왜 이러지 하고 써지만 어떻게 해요? 저희 다른 쪽에서는 벌써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막 접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비 PC예요. 근데 이 좀비 PC 언젠가는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이게 막 망가졌죠. 그죠?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프로그램을. 디도스 프로그램을. 진종 디도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이제 S 부른다거나 아니 데이터 다 날아간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죠?
이게 DDoS입니다. 일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한 서버에 집중, 전송시켜 특정 서버를 마비시켜버립니다. 크게 데이터 파괴는 안 하지만은 주로 이제 마비시키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웜처럼 복제를 해가지고 그 시스템의 서버에다가 부하를 줘가지고 그 서버를 멈추게 하는 거지, 그 서버를 파괴의 목적으로는 거의 잘 안 썼어. 그냥 단지 부하를 줘가지고 그 서버를 멈추게 해서 불편을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스팸은 많이 합니다. 스팸. 우리 스팸 메일, 스팸 메시지 오죠. 그죠? 나한테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대량의 메일이 막 날라옵니다. 그죠? 그것도 나 혼자, 나한테만 혼자 보낸 게 아니에요. 수백 명한테 동시에 확 날려 보내는데, 내가 그때 한번 내 아이디가 어디 노출돼 있거나 내 개인 정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서 돈 주고 팔린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 가입을 했는데 싸이월드 가입했는데 싸이월드가 이게 해킹당 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아니면 그 직원이 그걸 유출해 가지고 팔아먹었죠. 그죠? 그러고 내 정보가 날리니까 내한테 메일이 자꾸 오는 거예요. 또 메시지가 자꾸 옵니다. 그게 바로 스팸 메일이죠. 쓸데없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쓰레기 메일입니다. 그죠? 받아봐야 지워버리죠. 그죠? 그 스팸 메일이 그럽니다. 휴대전화나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대량으로 보내는 광고들, 광고성 글들, 그것도 스팸이라 그럽니다.